여기서 자 마인 마인 두 개요. 네, 5대5 교환만 해도 이득이에요. 이 선수는 마인 와 대박. 야. 에이에스엘 통산 다승 1위고 태태전 승률이 무려 73.9%입니다. 프로토스전과 승률이 똑같죠. 73.9%에 정말 이 수치만 딱 보더라도 아 이 선수가 우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의 정말 수치를 보여주고 강력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이영호 선수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저 이영호 선수를 또 상징하는 BGM을 들으면서 아 조금 더 떨리지 않을까 싶은 이재호 선수고요. 첫 번째 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오버워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Now playing in Overwatch. 이런 식으로 생산 건물 없는 상태에서 더블을 시도하는 상대 보통은 프로토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토스의 그런 더블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안 두거든요. 무조건 뛰쳐나가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편인데 자 일단 오, 와 이쪽에서 마린 HQ를 좀 짜... 안바란 커맨드 센터를 지금은 짓는 판단을 했죠. 네, 혹시... 아 그런데 그릭이 안 됐나 네. 본데요. 네. 이재호 선수는 초반부터 가스 채취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캐플이 예. 늘어납니다. 네. 오, 이거 좀 과하게 들어가겠다라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네. 아, 상태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시드모드 마리 두 개 던져주면서 예. 스킨 확인, 네. 아, 탱크를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일단은 맷집으로 하나 던져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아, 탱크에서 조금 앞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탱크를 잡아먹기 위한 자리였었는데 레이스가 급하게 회군을 했습니다. 예. 탱크리 네. 늘릴 만한 시간에 탱크리 제대로 못 늘렸습니다. 아, 탱크 두 개 벌써 짜였어요. 기가병력이 여기까지 와서 이 탱크 다 잡히나요? 예, 두 기로 상대방의 아. 과속방지턱 딱 걸어놓고 거기에 상대가 약간 속도를 줄이니까 두 기가 바로 동원이 되면서 자원력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안마당 쪽으로 병력 진군시키고 있는 예. 이영호입니다. 와 이거는 좀 상대하는 입장에서 꽤 까다로운 그런 러시였었는데요. 탱크 둘 세워놓고 레이스로 와 마인까지 터지면서 레이스 4개가 탱크 숫자 줄여주고 있고요. 네 드립 받았습니다만은 아, GG 예. 첫 번째 세트 오버워치에서 이영호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트라이포드에서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영호 대 이재호 8강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Now playing in tripod. 입구 쪽에서 일단 기다리면서 라인으로 뒤쪽 막아주면서 잡아냈습니다. 색깔 자체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이재호 선수가 꺼내든 것은 노림수인데 네. 확장기지가 이 지점에 빠르게 형성됐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일단 스타보트 개수 면에서는 뭐 한 개 대 두 개 뭐 두 배 차이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방의 그 의도 자체를 파악하는 순간 바로 이 골리앗 위주로 병력 생산을 하면서 거의 카운터 펀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때려라 이거예요. 그렇죠. 안 아프다. 네. 네. 병력은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탱크 두 기만 수비 병력이고요. 골리앗이 네. 붙어줍니다. 탱크를 그렇습니다. 여러 기 배치하기 힘든 공간이라서요. 아, 예. 탱크 하나 두 개까지 잘리겠는데요. 아 스캔 여기다가 사용을 해가면서 골리앗도 지금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이게 여차하면 SCB가 달려들어서도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태세 변환이 굉장히 좀 빨랐고 아, 들어오러 갑니다. 머리 예. 위에 골리앗 떨궈주고요. 병력이 아래쪽으로 딱 빠졌을 때 또 드랍십으로 자리 잡고 있는 탱크를 또 밀어내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아 SCB의 타격 많습니다. 추가 버시죠. 네. 저게 뭐 미리 드랍십을 공중 폭사시켰다라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이미 손해를 본 상태에서 드랍십을 잘라줬던 이재호입니다. 예. 네. 진짜 유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자리 다 뺏겨가면서 하나둘씩 그 이끌려다니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 싫었던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분율 면에서 이용호 선수가 더 높아요. 네. 급습이죠 이건. 네. 이러는 가운데 하나둘씩 그 땅을 한 반 정도로 긁고 있거든요. 아, 레이스 빠른 타이밍에 모르죠. 아까 멀티 지역에 탱크 병력으로만 멀티 현재 중인 이재호 아래쪽으로 지금은 병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오른쪽에다가 지상 병력으로 틀어막아놨기 때문에 차를 이쪽은 안전하다 생각하는 타이밍에 드랍십으로 지금은 찔러 넣었어요. 정말 까다로운 위치에 병력 드랍해주고 있는 이영호. 네. 위쪽에 있는 확장기. 오, 네. 야, 이거는. 자, 드랍십 1.4. 예, 네, 중간에 예측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센터 쪽에서는 내가 화력에서는 안 밀리고 자리도 잡았고, 확장 지역 쪽을 깨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더 밀려 올라오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 센터 지역에서 가장 좀 벗어난 지역 쪽으로 드랍십을 보낼 거다라는 판단에 레이스가 갔었거든요. 유닛을 확 잡아버린 상태에서 그 지역 그,
이 지역을 그냥 접수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커다란 사건을 벌여야 됩니다. 드랍십 끈으로 갔는데 골리앗이 먼저 떨어집니다. 예, 병력 기동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벽 타고 가고 있어요. 벽 타고 레이스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숫자가 좀 부족해요. 네, 탱크인데요. 탱크 떨어지죠. 골리앗 또 다수입니다. 네. 드랍십 5기 병력입니다. 벽에다 딱 붙여서 지금 드랍을 워낙 지금은 잘 해냈기 때문에 병력이 다가서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방폭이하죠. 네. 멀티는 예,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의 모든 드랍이 천연의 방패가 있는 곳에만 하지 않고 빠질 선택을 할 것인지 일단 또 병력을 돌려주고 있는 이영호. 네. 공중 주도권을 완전 내준 상태여서 드랍십을 따라가기에도 한참 좀 부족한 자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쪽에 떨어지나요? 이게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자, 탱크와 골리앗이 떨어집니다. 그 4기 남았습니다. 이재호 골레 숫자 훨씬 더 많은 이영호. 그 어떤 맵보다 중앙이 진짜 중요한 그런 맵이기도 하거든요. 네, 보통 다른 종족전에서는 이런 장면이 잘 나오기 힘들겠습니다만 아파도 지금 맞으면서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 7시 쪽으로 치고 나오려는 그런 부분을 중앙 쪽 수비와 함께 계속해서 막아낸다면 언젠간 이 가스가 부족한 이용호 선수가 좀 까다로워지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네. 이곳을 뚫고 지나가나요? 마이도 박혀있는데요. 자, 병력이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 병력까지 지금은 같이 밀고 올라왔죠. 눈에 가시 같았던 탱크 2기, 네. 언더탱크 1기까지 잘라줍니다. 벌초와 함께 전진 2시 지역 멸티 견제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네. 이영호. 야, 그리고 옆에다가 바로 커맨 센터. 네. 굉장히 불편한 동거입니다. 네. 이거 진짜 그동안 많이 맞았었던 이재호 선수가 7시 쪽을 부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이영호가 가능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미네랄은 많았는데 가스를 못 먹게끔 계속 상황을 만들어줬었고 센터 쪽에 다수의 드랍십을 좀 이용을 해가면서 자, 또 수비하러 왔습니다. 이제 병력이 기다렸다는 표시 있었습니다. 자, 뒤쪽에서 탱크까지 합류하고 있는 이영호지만 이재호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영호도 여기다가 모든 힘을 다 주고 있죠. 탱크 숫자가 좀 부족한 이재호인데요. 예, 이곳을 지켜야 자원적으로 앞서게 되는 거거든요. 이재호는 미네랄이 부족하고 가스가 많기 때문에 이쪽 자원을 이용하면서 9시까지 가져가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확장기지도 지금은 밀어낸 상황이라서 자원적으로 먹을 만한 곳은 더 많거든요. 네, 이쪽 탱크가 5킬을 했습니다. 네, 7시 지역쪽은 완벽하게 커맨센터 포함해서 밀어냈습니다. 자, 5천을 넘어가던 이영호의 미네랄도 이제 천 단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거부였어요? 거부. 네. 이쪽 오히려 내가 천연의 요새를 활용해서 지금 탱크 떨어집니다. 예, 상대방이 예약해놓은 곳을 일단 부셔버리겠다라는 건데요. 네. 자, 여기서. 자, 마인 두 개. 5대5 교환만 해도 이득이에요, 이재호 선수는. 멀티 견제 병력에 대한, 공격 병력에 대한 대응은 더 빠를 수 있거든요. 네. 자, 9시 지역 멀티 벌써 3기로 견제해주고 있는데요. 드랍십 이미 수비하러 왔습니다. 네. 늦지 않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랍십 봤는데요. 드랍십 5기 병력이 벌써는 걸어 들어오고요. 드랍십 내려옵니다. 자, 이재호도. 수비 병력 이재호도 드랍십 떨어지죠. 네. 자, 와, 많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호가 이영호의 병력을 수비하기 위해 오고 있어요. 지상 병력이 못 들어왔어요. 네. 지상 병력이 막힙니다. 못 들어왔어요. 지상 병력이. 자, 야, 이거 해냈네요. 거의 해내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재호도. 네. 게임 내에서 중반 성장을 하게 됐을 때 진짜 무서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뷰에서. 그렇죠. 방향에서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그리고 여기 멀티 하나 아직 생생한 거 있기 때문에 저 지역 먹으면서 플레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아, 360도에서 덮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버릇러시입니다. 아래쪽에서도 문제는 중앙에 탱크인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아래쪽 중앙을 지키고 아, 수비라인 아래쪽 모두 힘이 빠집니다. 7-3 두 번째 세트 트라이포드에서 이재호가 이영호를 잡아냅니다. 이야, 대박 사건. 세트 스코어 1-1 세 번째 세트 블록체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Now playing in blockchain. 좀 당황하기 시작을 하면 경기 자체가 좀 무너지거든요. 자, 줄 세우고 있는 마린 3기인데 네, 반응은 빨랐고 마린 한 개 더 많습니다. 자, 마린 1.4해주면서 먼저 한 기 줄여줬어요. 오, 하나 밟혔어. 그런데 또 교환 잘 해주고 있는 이재호입니다. 와, 이거 컨 싸움이었었는데 이재호 선수가 점사가 빨랐었거든요. 근데 이영호 선수가 제일 아래 있던 그 머리는 왼쪽으로 빼는데 도중에 잡혀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 머리는 성공을 했지만 이미 그런 점사 싸움 부분에서 이재호 선수가 좀 앞서서 날카로워지고 있는 이재호입니다. 이거 예상하기도 힘든 그런 위치거든요. 네. 자, 갑니다. 네. 왼쪽부터 깎아서 자, 일단 확인하는 건데요. 자, 점사 탱크 다섯 기인데요. 벌쳐 1.4 해주고 있고요. 네. 탱크하기
빼주면서 시즈 모드. 골리앗 탱크로 정면을 좀 밀고 들어가면서 상대 탱크 셋. 자, 추가 탱크 합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빙하면서 죽여준다면 이재호. 자, 이거 잡고 빠져야죠. 자, 마지막에 골리앗까지 잡혔습니다. 그렇죠. 진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병력을 왼쪽으로 돌렸는데 앞마당이 텅텅 빈 상태로 돌렸습니다. 네. 예, 상대방의 급습 같은 그런 부분들을 아, 좀 대응할 만한 병력이 없었거든요. 이거 비집고 올라가나요? 이용호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지역을 만약에 뚫어버리게 되면은 그 아래쪽까지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벌처 싸움에서 점사를 통해서 이용호가 병력을 더 남겼습니다. 숫자의 우위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진짜 빠르게 판단해주고 바로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12시 지역에 또 커맨드 센터 짓고 있는 이영호입니다. 일단은 빨간 점이 조금 더 센터를 중심으로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여기가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오른쪽부터 일단은 후벼파고. 문제는 지금 대규모 병력들이 싸울 만한 그런 넓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거 토레시라도 미리 지어져 있지 않다면 킹하고 적합합니다. 크로킹 탱크도 많거든요. 네. 처음 깜짝 나타났을 때 레이스는 가장 위력적이거든요. 아, 터렛 건설하고 있던 SCV까지 잘라줬고 탱크 두 개 순식간에 삭제. 스테이트까지 8기라표 아픕니다. 네, 대공이 지금은 터렛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죠. 예, 레이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숫자에서 지금은 밀리고요. 훨씬 더 이용호 선수가 레이스 많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CG를 함부로 풀 수 없는 게 여기 장악당하면 끝장나거든요. 그렇죠. 자, 터렛한테 안 가고 탱크 터렛이 터렛이 멀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탱크 숫자 줄여놓고 오른쪽에 있는 탱크가 우수수수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그 자체로도 괜찮고 왼쪽 지역을 무너뜨려도 되죠. 지금 아, 골리앗 한 기로는 온골리앗이에요. 무겁 네. 났어요. 자, 균열이 좀 일어났고 예. 탱크까지 전진하고 있는 이영호 센터 지역을 먹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앙 확장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먹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이영호 네. 스캔 없나요? 이영호 스캔 없나요? 자, 레이스 많이 맞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득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앞선 경기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는 만약에 이렇게 데미지만 주고 멀티에 데미지가 없으면 이재호가 살아나거든요. 자, 골리앗 숫자 자,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탱크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네, 탱크 차이는 조금 납니다. 아, 그리고 체력 빠진 탱크는 레이스로 1점 사도 가능하겠고요. 발키리 뽑았네요. 네, 시야 발키리. 예, 시야 싸움이 좀 레이스가 있는 쪽이 시야 싸움이 더 좋기 때문에. 붙여 있는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거의 다 줄였어요. 네. 문제는 발키리의 그 단점은 또 아, 다리를 못 쏜다는 네, 이제 무너내야죠. 그런데 네. 여기까지만 역할을 해주면은 벌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벌처로 붙여놓고 탱크 다수로 왼쪽 쪽을 무너뜨리면은 발키리는 구경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벌처가 뒤를 노리는데 예, 못 들어가게 중간에 예. 이게 9시 위쪽에 있는 병력들이 죽은 병력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참 아쉽네요 지금은. 3시적 멀티 추가하고 있는 이재호 두들겨 맞으면서도 가져가는 이점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내려옵니다. 그것이 아까 앞선 경기에서의 역전의 발판인데 자, 병력 백업 잘 왔고 아, 벌쳐, 발키리시아로 지금은 들어오다가 코로 돌다가 다수 죽었죠. 백업 네. 병력이 있었는데 프레이드 죽이도 시간 많이 썼었고요. 아, 네. 터렛 많은데요. 자, 이게 드랍십이라도 많이 잡아만 낸다면 네. 생각보다는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벨트의 힘으로 먼저 전진하는 이재호입니다. 네. 탱크 빠지거나 줄면은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배틀이 없는 타이밍에 부족한 타이밍에 골리앗이 백업을 와서 센터 지역 쪽을 어찌됐던 간에 지금은 수호를 해야죠. 골리앗 수비하러 오곤 있는데요. EMP까지. 아, EMP 제대로 맞았어요. 예. 그리고 배틀까지 한 게 이렇습니다. 자, 배틀 싸우나요? 대놓고 배틀 간의 그런 아, 좀 평타 대결은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옆에 맞춰졌어요. 먼저 1점 사이에 네. 자, 어브 맞춰졌어요. 네. 자, 디펜시브. 자, 그리고 아래 자, 터렛 또 하나. 터렛 한 개. 아래 골리앗 또 숨어서. 그렇습니다. 배틀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라는 네. 판단이었었는데 네. 배틀은 자, 남은 숫자가 자, 그리고 아래쪽에 골리앗과 터렛 이영호가 배틀이 더 많아요. 예. 두 개 배틀 숫자 싸움에서 이영호가 이기나요? 배틀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에 평타 싸움으로 들어갔는데 배틀 차이로 지금은 그것을 극복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저 중앙에는 오른쪽 그 지역이 너무 쉽게 뚫렸던 것 상대보다 인구수를 더 비워놨던 거예요. 자, 야마스케노 마저 들어가지 않았고 네. 자, 터렛은 이렇게 약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 분명 준비를 빨리 한 쪽이 더 많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 부분인데 네. 그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몰래 준비를 해놨었고 아. 업그레이드도 먼저 찍어놨잖아요. 아. 골리앗 못 가게 해놨어요. 네. 이 탱크 너무 아깝죠. 네, 골리앗 못 가게 지금은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배틀 대 배틀 싸움
야마토 캔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체력 빠져 있었던 배틀이 있었는데 그거부터 지금은 노렸고. 예. 아, 추가 배틀 어디 8기? 네. 자. 자, 추가 배틀 2기. 여기는 생산되는 네. 공간. 타미업 업그레이드 1단계 따라잡았어요. 네. 도중에. 공방 풀업의 이영호 배틀. 네. 그럼 이제도 야마토까지. 서스타포트에서 언제 나오느냐요, 배틀이. 나와야죠, 이재호의 배틀. 네. 아, 숫자 썩도 안 되는데요. 아, 이 배틀이 아래쪽에 깔려있는 네. 것도 있어요, 지금. 한 기 남았어요. 아, 한 기 추가적으로 아, 나왔습니다. 예. 아, 갑니다. 아, 이영호 배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7시 지역에서 배틀 크루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이재호의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입에 아. 손을 갖다 대는 이재호. 네.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시에 그 스타포트에도 당했었고 아, 이 배틀간의 싸움도 먼저 준비했지만 먼저 들켰잖아요. GG! 네. 블록체인에서 배틀 싸움 승리하면서 이영우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1 네 번째 세트 네오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Now playing in Neo Ground Zero. 또 계속 아 자꾸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예. 저 아, 건물 지워봐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구 쪽에 막고 있는 건물의 종류를 좀 바꿔가면서 아, 예,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야금야금 와서 톡톡 잘라먹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미 팩토리를 먼저 올리고 확장 자체가 늦었던 쪽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호 선수가 적극 방어를 하는데 그 방어 벽을 계속 부셔버리고 있어요. 벌처 세계로 가져간 이득이 엄청 많죠. 아카데미도 좀 늦게 올라가게끔 만들어서 마인 대처도 늦게 만들게 하고 자 그러니까 머린 던져가면서 지금은 나오려고 하고 야, 있죠. 시즌도 먼저 됐고요. 네. 아 그런데 한 발짝 더 가면 맞는데요. 네, 맞아요. 나 각제해야 돼요. 각. 아, 시야 시야 시야. 아 그래도... 뒤에서 베럭스가 리페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아직 있고요. 네. 인구수 많으니까 승부도 띄우나요. 네, 엘프 던져가면서 네. 추가 멀티 하려면 이제 없어야죠. 예. 네. 한 번 더. 개득해야죠 머리! 아 머리 비켜! 아, 머리 거기서 자 그리고 자 아, 바로 먼저 상황이에요. 벌쳐 던져주고 추가 탱크하고 있어요. 이 오버 탱크! 추가 탱크가 합류가 먼저 되긴 했습니다. 아, 탱크! 왼쪽 라인이 허용한 탱크! 아 그런데 조금 더 숨을 고르고 완벽하게 뚫어야겠다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레이스가 나왔는데 골리앗이 때리고 있어요. 아래쪽에서 이미 네, 늦은 승부도 게다가 아 지금 일부러 이 방어 라인도 최대한 왼쪽으로 지금 탱크들 배치시켰거든요. 네. 수가 만들어지는 아, 드랍신까지. 변수? 변수는 이렇게. 아, 네. 차단합니다. 미리 병력이 가 있어요. GG! 이용우가 네오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재우를 잡고 준결승으로 갑니다. 정말 정밀한 이용호식 마무리. 다시 한번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